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뭐 하지? 힐링하고. 그래서 제가 캠프하고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쁘지 아니한가도 하고 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개수 많이 하는 거에 욕심을 많이 좀 내서 프로그램이 하나 없어지면 굉장히 조바심 내고 또 하나 또 이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이런 그런 그 조급함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나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 들어가서 할 역할이 있는지. 그래서 그 나이가 좀 들면 네네. 아직까지 우리 방송계에는 없는 포맷인데요. 네. 스포츠와 관련된 네네. 토크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포츠 토크 프로그램. 네. 그러니까 우리의 스포츠는 너무 경직되어 있고 엄숙하고 승부에만 집착을 해서 네네. 스토리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다른 나라의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스포츠를 보면 네. 스토리가 굉장히 풍성해요. 아, 그렇죠. 예, 예를 들어드리면 올해 류현진 투수가 네. 미국에서 굉장히 잘했잖아요. 네네. 근데 류현진 투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가서 처음 홈런을 맞은 상대 타자가 누구냐는 기억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누구냐면 LA 에인절스의 조시 해밀턴이라는 타자예요. 네네네. 근데 그 조시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국내의 뉴스에도 좀 소개가 됐던 사람인데 아무도 그 뉴스와 그 사람을 연결시키지 못해요. 아하. 근데 그 뭐냐면 네네.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뛰고 있던 선수인데 네. 외야수입니다. 네. 외야수인데 이 선수를 좋아하는 6살짜리 꼬마애가 소방관인 아빠를 졸라서 네. 먼 거리에서 그 경기를 보러 야구장에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가장 잘 보이는 외야에 둘이 앉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해밀턴 화이팅을 외치죠. 네. 근데 아빠가 아들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뭔가 좀 선물해줘야 되고 생각해서 해밀턴을 불러서 해밀턴! 이따가 공을 혹시 잡게 되면 우리 아들한테 공을 하나만 던져줘! 네. 얘기했더니 해밀턴이 알겠다. 상황이 오케이. 되면 내가 던져주마. 오. 마침 해밀턴이 공을 잡고 네. 공을 던져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관중석을 향해서 공을 던집니다. 네네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공이 정확히 날아간 게 아니고 조금 짧게 왔어요, 공이.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공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걸 잡으려고 하다가 예, 밑으로 떨어졌어요. 네네. 밑으로 떨어졌어요. 네네. 거기가 6m 되는 네네. 곳이었는데 거기에 떨어져서 그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6살짜리 아들이 지켜본 앞에서 아빠가 죽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해밀턴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각광받는 그때 강타자인데 경기에 몇 경기 출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텍사스 홈 경기가 펼쳐질 때 그 아들이 시구를 하게 돼요. 포수는 그 해밀턴이 포수를 해주고 그래서 조시 해밀턴이 받습니다, 공을. 그래서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들을 격려해주고 어머니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아들이 크면 잘 설명해줘라. 내가 너무 마음에 빚을 많이 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아들한테 하면서 국내에도 그 뉴스가 화제가 돼서 방송이 됐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만 쳐보시면 시구하는 영상이 다 나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는 그 선수와 이 선수를 매치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기가 좀 풍성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토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네. 우리가 좀 더 스포츠에 관심들이 많으니까 네네. 이제는 이기는 승부에만 집착하지 말고 네네. 조금 더 따뜻한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스포츠 뒷이야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님 제가 해야죠. 가르치시네요. 네. 왜 저러는데? 같이 제가 아니 뭐 그건 제가 한번 네. 보려고요.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자, 근데 사실 오늘 말이죠. 우리 김성주 씨가 제기할 수 있게 만들어진 장본인은 바로 또 아내분입니다. 본격적으로 공중파에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 것이 이제 아내분과 함께 그 SBS 자기야에 함께 나오면서부터 관심을 가졌어요. 네. 2000년에 입사했고 2001년에 이별 통보까지는 아니고 이제 좀 시간을 두자. 분명히 지상파에 입사를 하면 결혼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미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근데 결혼은 했더니
기다리면 대답을 안 해요. 나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시간을 대책이 봐. 없었어요, 제가. 저도 나이가 그때는 이제 29, 30 넘어가지고 이 사람만 보고 8년, 9년을 있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미쳤어.